Hello, John speaking. 아, 예,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무슨 일이시죠? 아, 왜 그러다뇨? 뭐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아, 이해를 못하겠다고요? 아니, 뭐, 지금. 아, 내가 표시는 안 했지만은 굉장히 언짢았습니다. 네. 하하, 왜라는 아, 이, 원장님 왜 이럽니까, 이거, 사람이. 예. 네. 아니, 뭐, 지금 전화로 뭐 싸우자고 전화한 거예요? 아니, 뭐, 그 본인도. 뭐 감정이 있는 인간이면은 뭐 충분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자꾸 말을 뭐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데, 예. 아, 더 이상은 나못 받겠어요. 예. 뭘 잘못했는지는 앞으로 한 달간 내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알게 되겠죠. 네. 아, 나한테는 뭐 소문날 거 없습니다. 예. 나는 뭐 잃을 게 없어요. 예. 아니, 지금, 이렇게 지금, 개시 금지까지 걸어와 놓고는, 여기 지금, 뭐, 여기 지금 사유가 명예훼손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뭘안 했다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까? 한 거를 안 했다 하는 거는 나 완전 질렸어요, 나. 나 어찌됐든 간에, 예, 사유는 명예훼손. 아, 많이 나빴죠, 예. 아, 근데 적어놓는데, 아니, 그거 읽고 오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지금 10분 안에 게시 금지된 거 다시 올려줄 테니까, 그러면 그거 읽어보고 전화하세요, 그러면. 예. 네. 그럼 뭐 내용 그대로입니다. 난 11시고 10시고 가네. 아니, 그큰 어학원을. 네. 나는 전화 드렸을 때책 출판에서 검토 부탁드린다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요. 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네. 전문가가 아니라면은 그 학원 왜 하는 겁니까?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러면은 나는 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뭐 굳이 라이언 원장님에 대한 어떤 사적인 그런 걸 넘어서 가지고 예. 전문가가 아닌데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면은 나는 다른 학원들 제가 이제 공적인 목적, 공공의 목적을 위해 가지고 투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면 나도 싸워야지 어떻게 합니까? 예. 나는 교육자로서, 예. 나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지, 개인적인 감정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아닌 게 아니죠. 여기 내용 그대로 읽어보시면 그대로입니다. 예, 그대로고.
아니 뭐 피해를 봐야 되는 거면은 피해를 봐야죠. 그럼 못 하겠습니까? 아 그럼 제가 한 달간 진행을 할 테니까 원장님께서 뭐가 잘못됐는지. 저한테가 아니라 저는 울산시내 영어 학원들을 상대로 싸우는 거고 그냥 원장님은 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예. 개인적인 유감은 없습니다. 아,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고 안 오고가 문제는 아니죠.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죠. 예. 오고 안 오고에 의해서 이렇게 이 생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게시 금지까지 할 때는 그냥 한번 해보자는 걸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예. 아니, 이건 적이, 아니, 이거는 적이고 아니고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니, 이게 적이고 아니고 그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원장님. 그래요? 그럼 뭐 원장님은 말씀하고 이 좋지 않은 게 워낙 달라가지고 저는 그 말씀을 더 이상은 저도 신뢰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네. 아니 이거 지금 아니 원장님이 정말 저하고 얘기할 의지가 있었으면은 첫 번째 제가 글을 올렸을 때 연락을 하셨겠죠. 그런데 이제 실컷 게시 금지를 걸어놓고 게시 금지가 통하지 않으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쿵 저렇쿵 하는 게 좀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나는 원장님이 교육자의 마인드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 네,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예, 네. 예, 네. 아 그거는 이제 제가 잘못 판단을 했죠. 예, 네. 그리고 인사성 멘트도 조금 있었겠습니다. 예. 아니, 만들려고 부른 건 아닙니다. 일을 만드신 건 원장님이지 제가 아니에요. 예. 나는, 아니 뭐 일찍 오고 늦게 오고 일찍 오고 늦게 오고 그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분명히 작년에 말씀드렸죠. 예, 그 작년에 분명히 무단 복제할 필요 없이 그럼 저하고 같이 뭐 제 교재를 쓰시든지 같이 만드는데 동참할 수 있었는데 왜 그랬습니까? 제가 분명히 작년에 말씀드렸죠. 아니 그건 뭐 아니 그건 뭐 네. 네. 아니 나는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책을 한번 봐달라 그랬지 교재를 지금 해커스 교재 쓰는 거 밀어내고 내 책을 써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언제? 왜? 예.
아니 말을 못할 건 뭐가 있어요. 네. 제대로 보시지도 않았습니다. 예. 그 제대로 보시지도 않았고, 예. 말씀도 뭐 아무것도 없으셨고, 예. 아니 저는 그 자리에서 검토를 못 하간 거지. 들고 와서 검토를 해달라고 한 적은 없어요. 아니 저는 이건 사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거밖에 안 됩니까라고 얘기할 거는 원장님이 아니고 제가 할 얘기죠. 예. 아니 전화를 할 게 뭐가 있어요? 예. 이미 이렇게 지금 행동하고 계신데. 아. 아니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뭐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지금 원장님 하는 얘기가 사적인 관계로 계속 이 방향을 좁혀가시는데, 저는 그 점이 있어가지고는 예, 죄송하지만은 저는 선배라거나 더 이상 형님이라고 얘기 듣고 싶지도 않고요. 그거는 뭐 제가 알아서 하는 문제입니다. 예. 그건 제가 알아서 하는 문제고, 그리고 그거는 신경 쓰시지 마시고, 저는 공공의 목적에 따라가지고, 예. 어떻게 공공의 목적이 되는지는 추후 제가 게시하는 글을 통해가지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게 내가 사적인 목적으로 하는 건가,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건가 하는 거는 차차 검토하시면 됩니다. 예. 저는 분명히 다른 학원들에게 대해서도 난 경고를 했고, 예. 나는 다른 학원들에 대해서도 수차 경고를 해서, 저는 다른 학원들에 대해서도 수차 경고를 했습니다. 저는 원장님에 대해서만 뭐 이렇게 어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네. 뭐 BTN도 있잖아요. 네. BTN 다 내렸잖아요. 그거 알죠? 그 허위 경력 다 내린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 특별히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지금 글을 올리는 게 아닌데, 뭐 형님이나 선배 관계로 그렇게 해서 어떤 뭐 부탁하거나 요청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 삭제 조치를 하면 저는 그에 따라 정당히 대응을 해야지요. 예. 아, 예, 그것도 상당히 불만입니다. 예. 그것도. 그거는 제 평가 아니겠습니까? 예. 제 평가가 틀렸으면은 틀렸다라고 원장님께서 입증을 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저한테 해명을 하시건 뭐 어떻게 하건 제가 틀렸다라고 입증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 예. 좋고 나쁘고 하는 문제도 아니고, 저는 글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부른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몰고 가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점점 불쾌해지는데. 뭔가 제가 뭐 모의도를 갖고 부른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거는 추후 게시글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뭐 추가적으로 하실 얘기 있으면은 예, 뭐 뵙고 말씀을 드리든지, 제가 뭐 완전히 피할 이유는 없겠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원장님의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아니 뭘 만나서 얘기를 하죠. 기분 좋고 말고 할 문제도 아니고 요거는 예, 저는 분명히 작년에 교재를 개발해서 예, 뭐 무단복제로 고통받고 계시던 거를 내가 어떻게든 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전 분명히 얘기했어요. 뭐 내가 한 거를 꼭 써달라는 식으로 얘기한 적도 없고 뭐 강제적으로 팔려고 하는 말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당일 저는 전 개발했던 교재에 대해서 일체 검토는커녕 뭐 코멘트 하나 받지 못하고 그냥 뭐 다른 얘기만 하다 가셨어요. 예. 작년에 그런 우리 얘기가 없었으면은 나도 이해가 그냥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은 그렇지가 않았죠. 예. 저는 작년에 제 시간 쪽에서 충분히 예, 도움을 드렸고 그거를 도움 받은 걸 갚으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교재 검토를만 그냥 좀 해달라고 그랬죠. 예. 저는 나름대로 뭐 책을 써보셨는지 뭐 아니면 뭐 학교 다닐 때 글짓게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불쾌한 일이에요. 예, 그것도 동정업계 일했던 사람으로서. 근데 무슨 그렇게 뭐 사실상 무시하고 나가신 분한테 내가 뭐가 아쉬워서 전화를 해서 당신 이런 건 잘못했다 뭐하러 내가 따집니까? 예. 예, 물론입니다. 네, 물론입니다. 예. 뭐, 그건 뭐, 글쎄요. 그거는 뭐, 원장님께서 뭐, 의도에 어쨌든 간에, 예. 뭐, 결과적으로는 사실상 제가 쓴 책이, 뭐라고요? 아, 저는, 그거는 노골적으로 대놓고 무시를 해야 꼭 무시하는 게 아니죠. 예. 아, 저는 동생과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저희는 이제 그런 만남에 있어가지고 책 얘기를 해서 저희가 만나게 된 것도 있었죠. 그래서 비즈니스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뿐만이 아니라 educational purpose도 있었겠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뭐 그냥 일방적으로 무시당했다고 밖에는 생각이 안 됩니다. 다음에는 뵐 때마다 녹화를 해야 되겠네요. 그럼 뭘 어떻게 하는지 제가 뭐 예고를 해야 됩니까? 예. 예. 그건 뭐 내가 알아서 할 문제고, 예. 뭐 그쪽에서 법적 대응을 하든지 말든지 나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예, 나도 나름대로 대응을 하면 되니까. 예,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럼. 나는 나 알아서 할 테니까. 예. 저는 라인 원장님한테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예. 저는, 예, 울산시 영어 학원들에 대해서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저는 다른 건 학원들에 대해서도 행동에 옮기고 있습니다. 예, 됐죠. 공평하게. 다른 학원들에 대해서 차차 올라가 갈 겁니다. 예, 과거 올라간 것도 이미 많이 있고, 검색 오시면 돼요, 그거는. 예, 저는, 예, 예, 아니, 뭐, 저는 원장님이 하고 있는 방법들 중에 여러 가지로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거는 제가 왜 시간 들여서 그걸 얘기를 아니 뭐 기분이 나쁘시면 기분 나쁘신 대로 행동하세요. 예, 나는 사실대로 판단해서 올릴 뿐입니다. 저는 분명히 그날 제 책을 보여드리고 뭐 제대로 제대로 한 페이지조차 읽지 않고 그냥 덮고 비싸네요 이런 얘기를 저는 들을 계제도 없고 예, 그럼 저는 충분히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됐죠?
그렇네요. 뭐 비싸네요도 코멘트란 코멘트는 코멘트네요. 뭐 아니 지금 제가 왜 이거 지금 통화를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한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아니 무슨 통화를 말하는 거죠? 아니 이미 게시 금지를 건 상태에서 뭘 통화를 해요? 한번 해보자는 사람이 한번 해보자고 나오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 예. 아니 기분이 나쁘면은 나쁜 대로 행동하세요. 누가 옳은지는 내가 증명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내가 추구 게시글로 내가 그릇되지 않았다는 거를 증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예, 기분으로 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나는 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혹은 원장님한테 돈을 받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글을 올리진 않습니다. 예. 그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럼 하루를 봐서 판단이 안 되는 거면은 수업하시지 말아야죠. 아, 조만간이란 말은 그거는 그것과 날짜나 시간을 잡고 만나는 거는 다른 문제죠. 아니 뭐 아니 무시하고 한 사람을 내가 왜 전원해서 또 불러요? 내가 뭐가 아쉬워서? 내가 뭐가 아쉽습니까? 아니 뭐 안 했다고 하는데. 아, 저는 무시를 당했습니다. 예. 안 했다고 하신다고 해서 그날 있었던 일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죠. 예. 그 저는 뭐 해커스를 쓰시는 거를 치우고 내 거를 넣어달라고 한 적도 없고 과거 무단 복제로 고통 받으시는 거에 대해 가지고 불과 작년에 9월 23일이네요. 9월 22일경. 예. 내가 교재를 개발할 테니까 혹은 개발을 당시 해놓은 것들을 나중에 하시게 되면은 뭐 한번 검토를 해달라라고 1년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전 진지하게요, 굉장히. 예, 그런데 기껏 개발해가지고 연락을 하니까 예, 보고 아 비싸네요. 아 그럼 뭐 딴 얘기하다 집에 가버려. 작년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은. 교재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철저히 확실히 무시를 당했고요. 예. 난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쓴 겁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다. 예. 네, 그래가지고, 뭐, 원장님은 본인이 잘했다고 생각하시면은 원장님 믿으신 바대로 나가면 됩니다. 나는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안 쓰시면 왜 전화합니까? 예, 쓰지 마세요. 예. 예. 예,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 뭐 어떻게 하라고, 제가. 예, 긴 거를 뭐 아니라고 할 거예요, 내가. 아닌 걸 기다고 할까? 갑자기라뇨. 갑자기라뇨. 예. 아, 이해가 안 된다면은, 그거는 글쎄요. 지금, 그런 판단이 들었으면 아마 1차 글에서 전화를 하셨겠죠. 근데, 게재금지 실컷 걸어놓고 두 번째 글이 올라가니까 전화하신 의도는 말씀하신 거하고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예, 저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아, 그것도 거세요. 예. 그 일관성 있게 아세요, 그러면은. 예. 예, 저는 뭐, 그거 계속 다음 글 올라갈 겁니다. 예. 뭐 그렇게 제 글 쓰는 자유를 그렇게 침해하시겠다면은 뭐라고요? 아니 나는 진행하겠습니다. 예, 시간 나는 대로. 예. 그거 하세요 그러면. 예, 가십시오. 예, 그렇게 하세요. 예. 아, 왜, 뭐가 도움이 되는지 차차 게시글을 보시면 됩니다. 예.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전화하셨다면은, 저는 통화 그만하고 싶습니다. 네. 아, 예.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원장님 하시는 게. 예, 많이, 여러 가지로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예.